혹시 먹을 수 있는 그림을 보신 적 있나요? 보세요. 이것이 바로 중국의 전통 민간 수공예품 설탕공예입니다. 국자를 부삼아 설탕을 먹삼아 그 흐름에 따라 세상 만물을 그려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진자앙은 황설탕을 유독 즐겨 먹었는데 그는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탕을 먹었다고 합니다. 우선 깨끗하고 매끄러운 탁자 위에 설탕을 녹이고 설탕 녹임물로 각종 동물 모양을 그려낸 다음 설탕이 응고되면 손에 들고 감상하면서 그 맛을 음미했다고 합니다. 그 후 진자앙이 유황 및 관직을 구하러 경성 창안으로 가면서 이러한 방법도 더불어 경성에 전해졌으며 이때부터 설탕 공예가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청나라 시기에 이르러 설탕 공예가 본격적인 유행을 타면서 제작 솜씨도 날로 정교해졌습니다. 그 모양은 주로 꽃, 새, 복, 녹, 장수, 기쁨을 상징하는 도안, 시비지신 등을 포함한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상서로운 도안입니다. 설탕 공예는 미식, 문화와 수공 제작을 융합한 예술로 감상도 가능하고 식용도 가능한데 장인들은 보통 밑그림을 생략하고 단숨에 원스킬로 완성합니다. 오늘날의 설탕 공예는 카툰 공예, 입체 공예 등과 같은 참신한 형식이 접목되기도 하는데 이는 전통 설탕 공예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 설탕 공예의 정신은 대대로 전해지는 장인들의 설탕 국자를 통해 천천히 오래 유전되고 있습니다.